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의 중요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과 분열이 나게 되십니다. 시기와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의 삶이다.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겸손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겸손의 최고의 은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순종?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학식과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게 순종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그 본성 자체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어때요? 순종하지 않아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분열하게 되는 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유익하게 유익을 얻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겸손하면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세상이 볼 때는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오히려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밟고 올라가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함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겸손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주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요. 반대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죠?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해요. 앞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함부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배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겸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마음만큼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는 없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자꾸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거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인간은 자꾸 스스로 뭐 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높아질.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장에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려고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겸손함으로 여기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맡겨진 사역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인간이, 사람이 시기와 다툼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시기 뭐예요?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비교의식은요, 자기를 다른 사람의 그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건요, 결국은 열등감을 가져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사람이 우월감을 느껴요. 또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을 느껴요. 그 열등감도 교만이고 우월감도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남보다 우월한 걸 교만으로 생각하는데요. 열등감도 뭐예요? 교만이요. 왜 그렇죠? 남하고 자기를 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좀 우월하거나 뭐 되나,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부족하다고 열등하다고.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을 버려야 우리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추고 비운다고 해서 이것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섬김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십자가를 주셨다. 순종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그 말이 뭐예요? 참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만의 열매는 뭐로 나와요? 불순종으로 나와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었죠? 왜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결과가 뭐죠? 불순종.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그 결과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너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덕을 세우려 함이라. 성령 받아서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공유리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므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자비와 긍휼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한 마음으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참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권면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충만한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각자 은사와 성품과 여러분 주신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협력하는. 여러분,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툼이에요. 다툼. 너희가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버리죠. 경쟁심을 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남과 비교하려는 것을 뭐예요?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가 된다. 자기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어. 하나님과 동등됨,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이 마음을 3절의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어.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였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생각할 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다. 그 순종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부활.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높여버리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10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이 일부러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셔. 온유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 네가 스스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하시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 주가 되신 거, 주인이 되신 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신,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며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겸손해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여 주님 이어서서 성령이여 이어서서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했던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열등감과